잠언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많이 되새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자 이 말씀을 생각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씻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거룩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곧 거룩한 교회다. 그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어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인치심을 받은 자.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라는 거죠. 빛에 거하는 자, 빛을 나타내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피 흘림은 곧 말씀의 피를 흘린 거니까 그 피는 생명의 말씀이 곧 피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해요. 피의 말씀이 우리를 씻기는 거예요. 물로 된 말씀이 우리를 씻기기도 하지만 그 피의 말씀이 우리를 씻긴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씻겨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는 이유를 말하고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이걸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주님은 단한번 유일하신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사랑이 그들을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 듣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피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07편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저들을 위경해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경해서 건지신다고 말한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말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말씀대로 오신 것을 나타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또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보존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의하여서 보존되어지고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오늘날도 그 말씀이 천지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해서 무엇이 역사를 해요? 말씀이 역사를 하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니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말씀을 떠나서는 만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훈계, 즉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늘 그 훈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지식, 깨달아 아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이유는 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징계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다른 거죠.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짐승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고 죽은 자에 해당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왜 이 훈계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알아야 되느냐? 지식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한 교회인데 이 거룩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고 이거를 거룩한 성회라고 표현하죠. 이 거룩한 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들은 바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요. 즉 육체만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는 짐승과 같은 자라는 거죠. 심판에 처해지는 생명을 가진 자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영생을 얻는 거니까. 베드로후서 1장 우리 3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아멘. 분명히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고 3절에 말하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즉 생명에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능력을 주셨는데 생명과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어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이것은 뭐냐?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선인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면 생명을 가진 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받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 훈계를 싫어하고 악을 꾀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 악한 그 꾀가 무엇이냐? 내가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악하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은 악한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고자 모의하고 꾀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정죄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밭의 비유에서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이 아닌 좋은 밭이 되어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심겨진 쓴뿌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이 있으면 재리의 유혹 같은 것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뿌리가 뽑혀져야 하는 이유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모든 쓴뿌리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마치 필요한 것 같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면 얼마든지 벌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육체의 생각으로 벌려고 할 때는 결국은 내가 악한 꾀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악한 꾀에 속한 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정죄함 밖에는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내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선교하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한 거 주님 아십니다. 근데 내가 돈으로 섬기고 싶을 때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건 돈으로 섬기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섬겨야 될 분에게 돈을 주십니다. 기도로 섬겨야 될 분에게는 기도하게 하시고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흠도 치도 찾아볼 수가 없게끔 돌뿌리도 뽑아지고 가시나물도 뽑아져서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 할 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단계적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고를 해도 주님이 허락한 게 아니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오늘 본문 4절에 어진 아내는 그 지압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지다라고 말하는 히브리 원어는 흐이라는 단어예요. 흐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고 거기에다가 라멧이 붙어가지고 흐이 이래거든요. 흐이 그러면 어지다, 강하다, 유능하다, 부요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어진 아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생명을 가진 강한 믿음의 사람, 부요한 믿음의 사람, 또 현명한 여자, 아내는 아내인데 현명한 아내, 믿음이 강건한, 생명이 충만한 아내다라는 거죠. 누구를 말하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지압이 에게 면류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지아비인 예수님께 면류관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를 썩음 같게 한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뼈의 의미는 뭐죠? 우리 몸에 뼈가 서 있고 이 뼈에서부터 모든 신경이 다 나가서 몸이 뼈로 인해서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됐거든요.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물과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나를 세우는 뼈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 교회가 십자가의 도가 없이 생명이 없이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여자들이 바로 욕을 끼치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있는가? 그걸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생명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구원자다 라고 말했거든요.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낼 때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구원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나타나야 돼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죄 없는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라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내는 자녀를,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을 낳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어떨 때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시겠어요?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경험케 하셨을 때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있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구원을 맛봐야 그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구원을 맛보지 않은 자는 주님을 절대 찬양할 수 없어요. 주님께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뭔가 경험을 해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뭔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는 거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 뭐예요? 생명.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사망의 절대 지배받지 않은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늘 나를 지배해서 오늘 본문 5절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늘 내 생각은 주님의 정직하고 순전하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정직해요. 하지만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왜 악인의 도모가 속임이에요? 자기께 자기가 속아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속아서 거짓 것을 말하고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것을 거짓처럼 말하냐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배제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말하고 꾀하는 것, 악인이 도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이 왕으로 앉아있을 때 성문에서 사람들을 회유했어요. 무엇으로? 속임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맡겼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결국에는 다윗이 피신을 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의 왕권을 가지고 앉았지만 그러나 그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아니었죠. 육신의 정욕의 자리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너졌고 다윗은 마치 피해서 요단강을 넘어가 고통하면서 시므이에게 조롱받으면서 넘어갔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육체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를 돌이켜서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진 현숙한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끼치는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는 그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말, 악인의 말은 사람들을 엿보아서 그들을 미혹하고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자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은 어떡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도 정죄하고 가늠한 여인도 죽이고 율법으로 예수도 죽이고 여인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도 지키시고 여인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말씀에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면 자기네들도 율법들 중에 한 개도 어기면 안 되거든요. 율법 중에 하나만 썼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율법만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내려가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도 구원하고 율법도 지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여기서 정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교회라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다면 또한 내가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자도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 몸으로 만난 형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도 은혜를 입은 자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생명을 가진 교회요. 거룩한 교회인데 이 생명을 가진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어진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정직한 자가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이죠. 중간형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정직한 자요.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의인은 집을 지으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굳건하게 서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의인의 집은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뿌리를 내고 서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력은 곧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일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도 건드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수가 없도록 예수님이 보호가 되어 치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악인들은 다 엎드러지고 소멸되어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이 본문 8절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느냐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럼 이 지혜는 무슨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죠.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없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세상에서 존귀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멸시를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12장 9절의 말씀이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고 그랬어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십자가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 그래서 비천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종을 부리는 자예요. 종은 뭐예요? 율법. 율법을 초월한 자예요. 율법 위에서 율법을 부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라요. 사망 권세 위에 생명으로 거하면서 생명으로 사망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비천이 여겨져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부리는 자가 되어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채 하고 거룩한 것 같은 옷을 입고 높이 여김을 받아도 음식이 핍절한 자가 낫다. 음식이 핍절하다는 건 육의 음식의 핍절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의 음식의 핍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을 누리면서 존귀 여기고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들은 죽은 자요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을 자일 뿐인 겁니다. 10절의 말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 말씀은 자기 양무리를 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꾼들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어서 그 양들을 버리고 이리가 왔을 때 도망을 간다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양무리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1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 토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을 가꾸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의 밭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잘 가꾸어서 잘 경작해서 돌도 빼고 가시덤불도 빼고 고랑을 팔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경작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나와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그와 같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은 것처럼 생명나무에 실과가 시자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풍성해지게끔 하신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도 또한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맡겼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밭을 잘 가꿔야 돼요. 근데 내가 가꾸는 게 아니라 누가 가꾸도록? 성령님이 나를 가꾸도록. 하나님의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나를 경작하시고 나를 가꾸어서 나에게서부터 시자를 쫓아 과실을 맺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지는데 이와 같은 일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접붙임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하나 더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라 말했거든요.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경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통해서 진액을 받아 먹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세상의 것, 육신의 생각 이런 것으로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2절에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우리가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자라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의 근본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나고 결실하게 되는 거지 내 임의로 자라날 수도 없고 내 임의로 결실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액을 열심히 먹는데 누가 이 진액을 우리로 먹게 해요? 뿌리가. 뿌리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무에는 뿌리가 물을 갖다 빨아들여요. 참 신기한 게요.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나무의 줄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맨 끝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내려와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물이 순환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까지 다 물이 가는 거예요. 뿌리하고 가까운 뿌리까지는 물을 더 많이 먹고 저 꼭대기는 덜 먹는가? 그게 아니라 꼭대기까지 다 물이 가요.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는 다 생명을 먹고 자라나게 되어져 있고 자라난 자는 반드시 결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자라나길 원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결실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를 열매 맺는 건 생명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아니면 부류의 이익을 탐하여서 죄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지체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악한 탐심 이런 것밖에 나오는 게 없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 안에서 나는 어디에 접붙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느냐? 그러면 가지야 너는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뿌리만 자랑하면 돼. 열심히 뿌리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으면 돼요.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가? 욥처럼 내가 무익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입술이에요. 욥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아니 나는 의인이야. 욥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내가 죄가 없는데 얼마나 내가 잘했는데 교회 다니는 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저도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망치가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것 같은데 그때 제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왜 내가? 왜 내가?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을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를 믿음 하나 지키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술대 위에 누워있으면서 감사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수술대 위에 내가 눕지 않았다면 아마 그 경험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늘 염려 걱정이 내 자녀들 어떻게 두고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자녀나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내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했는데 내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 아버지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아들 딸은 사랑을 하니까 거기에 걸릴 것 같은 거야.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 수술대 위에서 마취 주사를 맞기 직전에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혹 깨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대로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미련이 없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미련이 없더라고요. 아들, 딸 걱정도 안 되고 여기서 그대로 가서 다시 못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경험이 너무 귀했고 왜 내가 했던 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말 감사하다.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뿌리가 나를 보존한다는 걸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섬기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지아비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아내가 되어지면 그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서 생명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함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쫙 엮어져서 그물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낚아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에서 반드시 벗어나는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주로 섬기면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을 면하게 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입술이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고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처럼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을 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훈계를 받기를 기뻐하며 지식을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형제들 안에서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높아지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입을 열 때마다 정직한 말만 하는 어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나타나는 우리 되어 지도록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